네, 잘못된 기도와 옳은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기도인데요. 마태복음 6장 우리 7절에서 우리 13절 우리 자영이 다시 한번요. 네네, 또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오늘 잘못된 기도와 옳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 첫 번째 잘못된 기도인데요. 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이요, 쓸데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계속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7절을 보면은 현대 방언이 딱 이렇게 매치가 돼요. 현대 방언을 보면은 스크롤 끼리끼리 까락까락 근데 어느 때가 되면 계속 반복돼요.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돼. 그러면서 영이 기도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데, 방언이라는 영의 기도가 계속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요. 응? 근데 뭐라 그래요?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걸 잘 헤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어떤 목회자가 설교안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래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이 기쁘길 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냐면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래요. 지금 무슨 말씀을? 그거는 2차적인 거겠죠? 찬양은요, 한마디로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쁘면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있잖아요, 알고리즘을 타고 그 관련 그 있잖아요, 제가 주로 보는 영상들을 타고 제그 폰에 뜨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몇 가지가 막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막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위험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상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적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대화하다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적 상식이 없으면은 그 어떤 모임에 가서 이 왕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말 하고 있으니까. 자,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요즘 너무 힘들고 이렇게 사업도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근데 여러분도 있잖아요. 계속 여러분들이 뭐 혀에다가 뭐그 모토를 난 것도 아닌데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있지, 그렇죠? 만에 하나. 근데 있잖아요,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아니라니까. 하다가 울 수도 있고, 그쵸? 하다가 울 수도 있고, 졸 수도 있고. 왜못 졸아요? 졸 수도 있지. 하다가 있잖아요. 하다가 내가 미워하는 그 친구가 생각나서 가슴을 칠 수도 있고, 그쵸? 기도가 중단되잖아요, 그쵸? 그럼 기도가 중단되면, 주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쵸? 예. 자, 근데 있잖아요.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지금 현대방언이 그래요, 현대방언이. 그냥 막 떠들어대요, 그냥 막, 그냥, 응? 그 닭장이 있잖아요. 닭장에 수천, 수만 마리가 떠들어대는 소리 같아. 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걸 생각한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자, 이제 지금은 또 본론이 나와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건 누가 한다고요? 이방인이 하는 거다. 이방인. 잡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잡신. 잡신을 믿는 사람들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보세요 여러분들, 9절부터 기도의 핵심이 나옵니다. 자, 주님이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문이 있는데, 기도의 정석이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짧은지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금 있잖아요, 기도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에게 너희 마음을 털어놔라, 그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와라, 그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이름을 높이라 이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한 영혼이 거듭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길 원하는 거예요. 말만요? 나라가 임하길 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족을 사랑해서 또 동시에 또 복음도 전해야 되겠죠? 내 이웃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와 또는 예배와 삶이 따로 논다? 가짜야. 기도와 삶이 따로 논다? 가짜라니까. 기도할 때는 막 유창한데 삶 가운데는 이 사람 저 사람 원수하다. 가짜라니까. 못 간다니까 그 나라에. 자,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가 이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랬죠. 하나님의 사랑.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이 땅의 십자가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길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해요. 한마디로 있잖아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자체가 거짓말 선거야.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요. 이 아가페 자체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남을 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들 보세요. 막 떼돈 버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로또 복권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 큰 돈, 큰 사업이 아니라 오늘 먹을 거, 오늘 먹을 거. 아니, 잠깐 먹을 거. 막 의리번쩍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작은 것도 감사해. 작은 것도 감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로또 복권 사면서 막 땅 투기하면서 막 아파트 투기하면서 주기도문을 고백한다? 안 받으신다니까. 안 받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은혜를 입었사오니 제가 저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주님 저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은 우리가 먼저 이제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기도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회개 기도예요. 근데 내가 죄 지은 걸 회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온갖 사람들과 원수 맺으면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너의 죄는 용서해 주기 원하느니 나도 너를 용서 못한다. 그러면요, 기도의 문이 딱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잖아요. 기도가 딱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귀신 들리는 거예요. 생명줄이 막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서를 안 해서 그래요. 용서를 안 해서.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주기도문이 쫙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주기도문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요. 사실 있잖아요.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사탄이죠. 사탄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사실 있잖아요.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기도가 너무 짧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짧다니까. 여러분들 제가 기도가 뭔지 알려드릴까요? 기도는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삶과 예배가, 삶과 기도가 하나가 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주기도문처럼 살아야 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영혼을 건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강 목사님 기도를 안 받으신다니까.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잖아요. 주기도문의 첫 관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주기도문의 첫 관문부터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혈관이 막히니까 이름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냥. 주기도문이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그 주일 합격생들이 1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아빠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아멘 하잖아요. 들어주신다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2시간 3시간 방언보다 그 주일학교 아이의 기도를 들으세요. 용서하는 용서를 구하잖아요. 용서를. 근데 우리가 이제 용서하지 못하면 다 막힌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 막힌다니까. 자, 이렇게 했잖아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말을 많이 하는 기도, 잘못된 기도예요. 또 한 가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아는 사람들. 잘못된 기도야. 기도는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주기도문의 그 핵심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고 주기도문의 내용 그 핵심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영혼을 건지는 삶을 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용서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거. 이해되시죠? 물질에 세상 물질에 욕심 두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어떤 뭐 세상 물질뿐만 아니라 그거에 저 매이는 게 아니라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우리 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이요.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네, 남의 금치는 거죠. 뿌리 토색 참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행위를 할 겁니다. 불이 예, 뭐 죄악이죠. 가름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냐을 감사나이다. 아, 제가 살다 보면은 이런 성도들을 자꾸 만나요. 자꾸 남 비방을 해요. 남 비방, 남 손가락질하고. 나는 일에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 모든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 모든이 빠졌습니다.
모든 십일조를 드리나이다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네, 뭐 늘 죗덩어리로 살았다기보다 늘 주님 앞에 지난 날의 자신을 보니까 나는 죄인 같은 거예요. 이 세리는요. 나는 죄인 같은 거야. 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세리죠? 세리가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더 의롭다고요? 세리가 세리를 주님께서 귀하게 본다 이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잘못된 기도는 남을 비방하고 남을 손가락질하는 교만한 기도예요. 교만한 기도. 교만한.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뭐 하나님 A집사가요. 싸가지가 없고요. B집사는 응? 맨날 뭐 먹는 것만 따지고요. 응? 누구는요. 뭐 헌금도 안 하고요. 응? 근데 저는요. 아시죠? 기도하면서 그런 성도도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남 손가락질하는 이 교만한 자기는 높은 줄 아는 사람들. 이 교만한 기도는 교만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네, 우리 환영형님이요. 우리 6장 5절 또 너희가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그리 의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외식은요,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예요. 위선자. 그러니까 척하는 거예요.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길거리에서 전도가 아니라 전도를 해야죠.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거 싫어해요.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제가 젊을 때 제가 저에게 이만 은혜가 커가지고 막 서울 지하철을 타가지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전도했다니까. 그리고 길거리에서 제가 있잖아요. 이제 막 예수 안으로 들어온 청년이랑 기타 찬양을 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찬양도 기도예요. 예배고.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찬양하는 거 좋지 않아요. 우리는 길거리에서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전도. 전도해야 돼. 저는 길거리에서 노래하는 거 별로 싫어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잘못됐더라고. 그 시간에 전도를 더 할 걸. 십자가를 더 전할 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그 사건을 십자가를 전할 걸. 오히려 후회가 됩니다.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있잖아요. 주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옳은 기도. 이번에는 옳은 기도.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기도는 뭘까?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 뭘까요?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2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자, 옳은 기도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 두 번째 소제목에 또 소제목을 또 나눠보겠습니다. 옳은 기도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알아본 땅이 있어요.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두신다는 거야. 아, 그랬더니 막, 어? 불법을 행하면서 불법적으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그쵸? 법적으로 살 수 있게 하시겠죠, 그쵸? 근데 그거를 불법적으로 사요. 자, 우리 교회가 또 부흥을 바래서, 부흥되길 바래서, 전철 역사랑, 전철 역사 입구랑, 교회랑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불법이야. 구직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죠. 이 누구나가 있잖아. 누구나가 믿든 안 믿든 누구나가 정상적으로 아유 그러면 안 되죠라는 그런 불법을 저지르면서 교회가 나아간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뜻을 관철하려고 억지를 부리는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자, 22장 42절입니다. 우리 재홍 씨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이어든 이 차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기를 원하나이다 하십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하나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이 잔은요 이 고통과 진노의 상징입니다. 이 잔은 여기서 말하는 잔은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고통의 상징. 이 십자가라는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기 싫어서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아들 예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들 진로를 위해서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믿는 상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의 기업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좋은 그 회사 그 동료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못된 상사를 만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또 깎일 수도 있는 거겠죠. 꼭 좋은 상사, 좋은 동료만이 답은 아니야. 못 빼먹은 상사, 일부 못 빼먹은 동료를 만나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야, 우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네, 누굴 전도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뜻을 우리가 모르는데 그냥 우리 주장을 그건 옳지 않아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신약 381페이지 전후입니다. 381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절입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하려 함이라. 주님도 마찬가지고요. 주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거듭난 성도들도요. 이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요. 그리고 그게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그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다. 자, 옳은 기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기도. 골로새서 우리 1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1장 우리 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늘 거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됩니다. 영광 돌려야 됩니다. 자, 우리 1장 3절이요. 1장 3절. 우리 현약은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께 감사한다. 감사.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감사. 응? 감사. 감사. 자, 오늘 옳은 기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 아까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이번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우리 13절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결국 있잖아요. 13절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면 붙을수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왜냐면요, 당신의 아들이니까. 당신의 아들이 인정받고 당신의 아들이 존귀함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자체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삶 가운데 누구랑 약속을 했는데 이게 지금 늦었네. 예수님. 큰일 났네. 예수님. 저 거기서 보자. 폰 꺼내기 전에 예수님 저 수철이가 지금 기다릴 텐데 얘가 짜증을 잘 내는 애인데 예수님 있잖아요. 수철이가 짜증 안 나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물자 할 건데 우리 있잖아요.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잘 불러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구해. 여러분들이 제가 워낙 성령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 가지 놓칠 수 있는 게 있는데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과 연합하는 주된 목적은 예수님과 참된 동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연애는 예수님과의 연애예요. 예수님과의 연애. 예수님과의 연애. 그래서 어느 때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느 선을 넘게 되면 우리는 성인보다 예수님이 더 나와야 돼. 그래서 주구장창 예수님 잡아야 돼. 예수님과 연애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제목 네 번째입니다. 옳은 기도의 소제목 네 번째. 성령으로 하는 기도예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 아까는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에베소서 우리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뭐 주님 이렇게 응? 뭐랄까요? 단조롭게 그냥 묶어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하나님 아버지도 구별 못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는 하긴 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과 구별 못하고 하나님, 주님, 아버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면은, 단조롭게 기도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현대교회 안에 수많은 많은 성도들이 하늘을 향해서 하늘과의 영적 혈관이 막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청년들이 떠나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게 기도가 막히니까 무슨 말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우리의 기쁨을 위한 거래. 그분도 기도가 막힌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찬양이 뭐예요? 찬양도 기도, 여러분들. 기도. 기도를 나를 위해서 합니까? 찬양도 기도라고. 내 마음을 멜로디를 섞어서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 그죠? 그렇게 드리지 못하면요. 가짜 찬양이지, 뭐. 가사를 멜로디에 띄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기도죠. 기도를 나를 위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 응답이 들어오면 이제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나도 기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목적이 기도가 또는 찬양이 나의 기쁨을 위한 거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된 거야 지금? 뭘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남들하고 좀 독특한 걸 올리고 싶은 사람, 남들하고 좀 다른 걸 올리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걸 올려요. 이게 착각의 목회라는 거예요. 남들하고 좀 다른 독특한 걸 올리고 싶은 거 자꾸. 이게 귀신의 전법이야. 자꾸 그러다 보면요, 기본을 벗어나는 거예요. 기본을.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무슨 말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성령님을 성부와 성자와 인격적으로 구별해서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안 나온다? 안 되죠.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을 붙잡아야 돼. 그게 무서운 기도예요. 그게 무서운 기도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자주 보는 구절이죠.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또는 감사.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래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의지하는 삶으로, 또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거론하면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또 성부를, 성자를 거론하는 게, 이 삼위일체 기도를 해야 돼. 삼위일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3월 1일을 제가 삼위일체 날로 정하면 어떨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자, 오늘 다섯 번째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옳은 기도 다섯 번째입니다. 믿음의 기도.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이요. 네, 우리 기선이 어머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래요. 믿음으로.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신약 376페이지 전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다시 한번요. 우리 길선님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는 힘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거래요. 한마디로 그 병을 고친다는 거죠, 그쵸? 네, 기도하는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도록 그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거죠. 자,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병 얘기가 나왔는데, 병든 자 얘기가 나왔는데, 죄를 범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의 결과가 더러 병일 수 있다는 거겠죠? 예, 죄의 결과가 병일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귀신이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예, 병이. 더러 어떤 병들은 귀신과 연결될 수도 있다. 자,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용서를 얻으리라. 자, 믿음의 기도가 참 중요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번에는 여섯 번째입니다. 옳은 기도 여섯 번째. 감사로 기도하는, 감사로 올리는 기도예요. 감사로 올리는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감사로 올리는 기도입니다. 감사로 올리는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감사로 올리는 기도. 감사, 옳은 기도. 여섯 번째, 옳은 기도 여섯 번째, 감사로 올리는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라이요, 라이, 라이. 아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원망을 여전히 품으면서 불평을 여전히 품으면서 A집사를 미워하는 마음을 여전히 품으면서 하나님께 아뢰봤자 들으시지 않을 거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절 하나만 보더라도 감사한다는 거 있잖아요. 감사한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6절에요. 오직 모든 일, 그렇죠? 모든 어떤 그 A 집사와 B 집사, A 권사님, 뭐 B 장로님, 뭐 사모부터 해서 뭐 목사님까지 해가지고 모든 교회 안에 사람들 관계 속에 어떤 문제든 간에 기도와 그 사람을 여전히 미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어떻게요? 감사함으로. 근데 만약에 여전히 A 집사, B 장로님, 어떤 권사님을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요, 안 된다니까. 기도가 막힌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 못한다고. 기도줄이 막힌다고. 기도줄이, 한마디로 영적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영적 혈관이. 용서를 못하는 삶은 영적 혈관이 막힌다고요. 영적 혈관이. 제가 여러분들 이 가운데도 아직 누구 용서 못합니까? 못 간다니까. 그 따라 못 간다니까. 영적 혈관이 막히는데 무슨,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영적 혈관이 막힌 사람, 기도가 막힌 사람 무슨 누구예요? 영적 송장이지 뭐. 살았다는 이름은 받았으나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목숨 걸고 내가 원망하는 사람 내려놔야 돼. 목숨을 걸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내려놔야 돼. 안 그러면요, 지옥이야. 난 삶 자체가 지옥이야. 삶 자체가 지옥이라고. 여러분, 하늘에, 하늘과의 영적 길이 막혔는데
귀신 들린 건 뻔한 거지. 근데 뭐 하기야 뭐 한 번 믿으면 뭐 한 번 거듭나면 뭐 귀신도 안 들리고 뭐 영적 공격도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그리하면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면 남을 용서하면서 기도하면 남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원망하는 사람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품지 못할 사람을 품으면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있잖아요. 진짜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날마다 평안이야 그냥. 여러분 저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있을 수가 없어. 가끔 사모가 제가 자다가 하나님 만세인가 봐요. 하나님께 자면서도 만세를 부르나 봐. 제가 자다가 양손을 위로 들고 잔대요. 근데 저 사람이 왼쪽이 자거든요. 손을 들고 자다가 제가 갑자기 팔을 이 팔꿈치를 저 사람 머리를 친대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왜 자기를 때리냐. 그래서 막 쪼갈쪼갈쪼갈대면 옛날에는 있잖아요. 옛날에는 아유 왜 이렇게 떠들어 대냐 그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혀 벌써 수년 전부터 하도 성년음을 의지했더니 그냥 아가페하는 삶이 그냥 삶이 돼가지고 그렇다고 왜 제가 뭐 못난 게 없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예요. 해가 저물 때까지 여러분 해가 저물 때까지 여러분 마음에 품지 마세요. 그 사람을 향해서 도끼 눈을 뜨는 걸 내려놓으세요. 해가 저물기 전까지는 이 지금 아유 오늘 벌써 예 끝났네. 자 우리 재용 씨는 좀 지금 마음에 원수 없습니까? 지금요? 예. 없습니까? 에이, 아니. 우리 현혁 의원님은 지금 현재 원수 없습니까? 원수? 지금 많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 회복 중에 있습니까? 아 예. 지금 그래도 많이 내려놨군요. 아 우리 자영이는 마음에 원수 있어요? 있다가 놓고 있다가 오리무중 삶을 살고 있네. 더 복숭거려야 되는데. 우리 진철이는 원수 없어요? 원수? 예? 아니 나를 미워한다며. 예? 아 농담이니까. 우리 혜란이는 이거 먹고 마치겠어. 우리 혜란이는 원수 없어요. 원수. 우리 혹시 저 오빠가 원수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혹시 듣고 있을지도 안 듣나요 혹시? 네. 안 들어요 오빠? 네. 아예 안 들어요? 한번 천년들하고 가서 포박해야겠네요. 아 오빠가 왜 미워요 오빠가? 말을 안 들어요. 옛날에는 혜란이도 말을 안 들었고 지금은 오빠가 말을 안 들어요. 아 우리 저 나이는 원수 있어요 없어요? 아 없나 봐요. 자 우리 저 환우기 형님 원수 있습니까? 있겠죠. 마음 원수가 많지만은 원수 안 해줄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 우리 강렬이는 원수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있어요. 내려놔야겠죠, 그쵸? 네, 우리 저 성국이는 원수 없죠? 아, 저 잘생긴 얼굴이 있으면 안 되지. 자, 우리 저 장인은 원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 왔는데, 동네 어떤 어르신이 신발을 줬답니다, 신발. 예. 네. 자, 우리 장인은 원수 없어요? 사랑하려고 해요? 무슨 말인가요? 진철 씨. 미워하지 않으려고 사랑하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 수빈이는 원수 있나요? 없습니까? 아 우리 저 배우는 원수 있어요? 저 회복 중에 있어요. 아 회복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 홍철이 어머니는 원수 없죠? 없어요? 우리 홍철이 원수 없어요?
시간 뒤에 부러질 때도. 오. 우리 배우 어머니는 그 강의 듣나봐요. 그 강의 듣는 거 봐. 배우 어머니 원수 없어요? 원수 있죠? 아, 남편이요? 남편 아니, 아닌가요? 아, 남편은 아니고. 우리 라이 엄마는 원수 있어요? 예. 아, 미운 사람. 아, 누구라고 밝히긴 좀 그렇죠? 예, 미운 사람이 있답니다. 뭐, 진찰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잖아요. 자, 그럼 우리 시영 씨는 저, 마지막으로. 우리 시영 씨는 원수 없어요? 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자도, 그러자도 제가, 아, 그 얘기를 누가 하나 했더니 우리 시영 씨가 아니고, 우리 마지막으로, 김정우 선배님은 원수 있나요? 아, 내려놨어요. 아, 내려놨어요. 혹시 옆에서 자는 남편이, 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자, 우리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 안에서 저희들 또 기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드린 예물했습니다. 예물에 쓰이는 것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